안녕하세요. 미식 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축남입니다. 오늘은 리그 최정상 코너백 자리를 오랜 시간 지키고 있는 스테판 길모어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이 선수는 뉴잉글랜드 소속인 선수로 2년 전에 올해 수비수상까지 받았던 아주 실력 있는 선수죠. 굉장히 조용한 성격으로 상대 리시버까지 경기 내내 조용하게 만드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는 길모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자라 집에서 가까운 주립대학을 나온 후 버팔로 빌스에게 드래프트 됐던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4회 프로볼 진출 선수, 2회 올프로 선수, 2019 인터셉션 리더, 그리고 슈퍼볼 챔피언인 스테판 길모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테판 스타일즈 길모어는 1990년 9월 19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록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스티브 길모어와 어머니 린다 길모어 사이에서 태어난 건데요.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이름은 스티브이고 동생의 이름은 스티븐이라서 세 명의 이름들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스테판 길모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자라면서 사우스 포인트 고등학교를 다니며 다른 운동신경이 뛰어난 미식축구 선수들과 동일하게 농구와 육상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미식축구 선수로선 코너백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쿼터백으로도 뛰었다고 하는데요. 막학년 땐 팀을 15승 무패 시즌으로 이끌며 주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이 팀엔 자데이비언 클라우니 선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쿼터백으로선 1331 러싱야드, 1771 패싱야드와 총 37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주를 대표하는 미스터 풋볼로 불렸다고 하죠. 육상 선수로는 100m를 11.41초로 달렸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스피드가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날린 스테판 길모어는 4성급 유망주로 알라바마나 클렘슨이라는 미축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 학교들로 진학할 수 있었지만 집과 가까운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으로 진학하기로 결심합니다. 스테판 길모어는 대학 레벨로 들어서면서 쿼터백 플레이는 거의 포기하고 온전히 코너백으로 경기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길모어는 공격수가 아니고 코너백이기 때문에 나열할 스탯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솔로 태클을 얼마나 했는지, 인터셉션을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색을 얼마나 했는지인데요. 코너백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잘하면 잘할수록 TV에 안 나오기 마련이고 공격팀의 공격 성향에 따라 계속해서 적응하고 진화해야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정략적으로는 말씀드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모어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팩트 중 하나를 얘기해 본다면 SEC 컨퍼런스에서 1학년으로 선발 코너백이었다는 점입니다. SEC, 이 사우스 이스턴 컨퍼런스는 미국 대학 미식축구 리그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컨퍼런스인데요. 그 이유는 이 컨퍼런스에 알라바마, LSU, 플로리다, 어번 등등 탑10 팀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모어가 소속돼 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알라바마나 LSU만큼의 명성이 있는 학교로 보긴 어렵지만 사실 예전엔 유명한 볼게임에도 많이 나오고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길모어는 이런 컨퍼런스 소속 팀에서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배들을 제치며 선발로 뛰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9 시즌부터 2011 시즌까지 3년을 게임콕으로 있게 되죠. 3년간 솔로 태클은 140개를 만들었고 인터셉션은 8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위에 말씀드렸던 바와 비슷하게 아마 길모어 쪽으로는 상대 팀들이 공을 안 던지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뛰어난 3년이라는 대학 선수 생활을 마친 스테판 길모어는 2012년도 드래프트에 참여합니다. 이때 길모어의 피지컬은 키 184에 몸무게 86kg였고 컴바인에선 40야드 대시를 4.4초에 뛰었다고 합니다. 이에 컴바인에 나왔던 D백들 중에 네 번째로 빠른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코너백으로 봤을 땐 다른 선수들보다 키가 크고 더 무겁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 큰 피지컬을 가지고 상위 기록들을 컴바인에서 뽑아냈으니 스카우트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드래프트에선 첫 번째 라운드 총 10번째로 버팔로 빌스에게 뽑히게 됩니다. 모리스 클레이본 선수 다음으로 뽑혔던 코너백이었다고 하네요. 드래프트 후 5월 17일에 빌스는 길모어와 4년 136억 원 상당의 루키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길모어는 팀에 들어가자마자 선발 코너백으로 지명받았죠.
사실 버팔로에선 길모어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는 팀일 뿐더러 길모어가 있던 동안엔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2016년까지 5시즌을 버팔로에서 뛰었는데요. 인터셉션은 총 14개를 기록했습니다. 인터셉션은 사실 1년에 5개만 만들어도 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떠나기 전 마지막 시즌엔 딱 5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만들었죠. 하지만 코너백이 너무 잘하면 돈을 또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2016 시즌으로 들어서면서 버팔로는 길모어를 잡지 않습니다. 이때 딱 감독직이 렉스 라이언에서 션 맥덜못으로 바뀌던 시기여서 트랜지션 될 때 길모어가 딱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버팔로를 떠나 베어스와의 협상으로 계약에 닿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결국엔 프리에이전시 때 빌 벨리칙이 5년 계약에 736억을 주고 길모어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톰 브레이디가 있던 뉴잉글랜드는 다이너스티의 한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길모어는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바로 말콤 버틀러 선수와 같이 1번 코너백으로 지명받았고 바로 슈퍼볼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닉 폴즈 형의 무서운 풀업 기세에 밀려 처참히 패배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아쉽다고 하기엔 다음 연도에 바로 슈퍼볼에 다시 올라가 램즈와의 경기에서 거의 완벽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롬바디 트로피를 거머쥡니다. 전 팀 동료였던 브랜딘 쿡스 선수에게 향했던 고프의 패스를 4쿼터 때 인터셉트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죠. 그리고 이 2018 시즌 땐 프로볼 그리고 올프로로도 뽑히면서 완전히 리그 톱 코너백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2019 시즌엔 슈퍼볼은 없었지만 선수 생활 중 가장 뛰어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인터셉션은 6개나 만들어냈고 2개는 터치다운으로 픽식스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올해 수비수상까지 받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누가 받았는지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이 상은 라인베커나 D라인맨들이 주로 받는 상인데요. 2009년 찰스 우드슨 선수의 수상 후 처음으로 코너백이 이 상을 받게 됩니다. 아무 논란 없이 거의 모든 팬들과 전문가들이 길모어가 받는 게 당연했다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플레이를 1년 내내 보여줬죠. 이렇게 길모어는 정상을 찍게 돼서 그런지 2020 시즌에 첫 하향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주에 피치 매직을 상대로 인터셉션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DK 메캐프 선수에겐 완전히 농락당했고 네 번째 주 경기 후엔 코로나에 걸리면서 강제로 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돌아와 시즌 종료 2주 전에 사타구니에 부상을 당하며 시즌을 아쉽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11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사실 그 전년도만큼의 활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걸렸을 때 상태가 나쁘지 않더라도 그 후에 힘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길모어 선수도 그렇게 몸이 잘 따라주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뉴잉글랜드에서의 체류는 계약상 1년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30대에 접어든 만큼 이 선수의 미래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부상에서 그리고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됐을 때 2019 길모어를 기대해도 좋을지 그리고 이제 전성기 후반부에 접어든 프로 선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이번 선수 소개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